봉구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바로 고슴도치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사실 선물이라기보다는 사육을 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저한테 떠넘겼습니다. 우선 저한테 선물해주신 분이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사육 세팅을 굉장히 잘해줄 거긴 하지만 우선 임시 사육통이 왔는데, 자, 오늘 촬영한 이유는요, 고슴도치가 굉장히 싸놨습니다. 자, 훈서는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있다. 이거 보세요. 이거 효과음이 아니라 우리 고슴도치 친구가 소리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싸나운데, 와, 이 친구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구하고자 영상을 지금 핸드폰으로 깔짝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로 조금만 알려주세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찔러요. 와. 자, 소리를 엄청 내고 있어요. 와. 지금 물지는 않는데, 와, 이렇게 막 물지는 않는데, 가시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이 친구 조금 순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크리미 안녕. 크리미 안녕. 야, 크리마 일로와. 야. 크리마, 제주 불려봐. 오케이, 옳자.